첫 번째 인사는 오라클 CEO의 발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 하나인 오라클이 현지 시간 11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는 시장에겐 조금 실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오라클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예. 그 오라클은 뭐 아시는도 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기업의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ERP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공장과 사무소에 어떤 리소스, 어떤 이제 자원이 있는지 갖다 집계를 한 다음에 그 자원이 빠져나갈 때 그거 갖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을 이제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ERP에 있어서는 독일의 SAP, 그다음에 미국의 오라클 양대 기업이 이제 양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오라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근본적인 핵심적인 역량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 그러니까 DBMS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도 사실은 오라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고위 임원이 야 그거 너무 비싼데 다른 거 좀 오라클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래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쓰고 그러나 어떤 거는 핵심적인 거는 오라클과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세계 최강의 독점력을 갖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그런 기업으로 인지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오라클을 가져온 이유는 뭐 오라클에 투자하시라라고 추천하는 뭐 그런 맥락보다는 다른 점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라클 CEO의 발언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대 언어모델 구축 경쟁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코멘트를 네, 꼭 찍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그 LLM, Large Language Model LLM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쓰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의 근간이 되는 게 LLM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저는 사실은 LLM이 사실은 그 챗GPT가 수조 원을 들여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오픈은 뭐 재작년에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고 엄청난 충격을 준 건 작년 한 해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수조 원을 들여서 챗GPT 오픈 AI가 이제 그 LLM을 바탕으로 챗GPT를 내놨는데 여기 왜 수조 원이 왜 들어가느냐? 사실은 그걸 개발하는 엄청난 이제 값비싼 프로그래머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제품을 내놨을 때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보정을 하고 거기 커멘트를 하고 그 커멘트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이 작업이 한 몇 년간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상품을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챗GPT와 생성형 AI인데 오늘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챗GPT의 AI가 엄청난 주가를 갖다 상승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주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LLM을 갖다가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SK텔레콤이나 뭐 다른 기업에서 우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LLM을 하자는 것은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재화가 있으니까, 재원이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들도 LLM을 하겠다. 그래서 LLM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걸 라지가 아니고 조그맣게 하겠다라고 스몰. 그래서 SLM이라 합니다. 그 분야도 나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챗GPT, 생성형 AI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오라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세계 최강인데 당연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최강의 기업이다 보니까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영향력을 미리 알았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오라클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매출과 그 EPS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더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리 앨리슨이 레리스 오라클 CEO가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기업이 쇄도하고 있다. 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멘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계약도 있고 그렇죠. 네, 오픈 AI랑 또 협업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들려오고 맞습니다. 어쨌든 증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라클이 이렇게 엄청난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놨고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또 유명한 미디어 칩 분야의 강자인데 브로드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냈어요. 냈는데 거기서 또 시장 주목한 건 뭐냐면 브로드컴의 CEO 역시 거기에 비슷하게 우리를 제품을 요구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비교한다면 인터넷 혁명 우리가 느끼게 일반인이 느끼게
야, 옛날에 종이 문서로 주고받던 서류 작업을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걸 갖고 어떻게 돈을 벌이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 엠파스, 라이코스, 야후 많은 것이 있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돈벌이 할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의 챗GPT 오픈 AI는 단순한 인터넷 혁명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래서 오라클, 브로드컴, 뭐 다른 기업들도 역시 실제 현실에서 현재 돈을 벌어들이겠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오픈의 챗GPT 혁명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래리 앨리슨의 이제 멘트를 이제 가져와서 설명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AI 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 우리도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증시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내 증시에도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의 생태계가 이제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챗GPT를 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지금은 H100, 하반기에는 B100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사실은 챗GPT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에 있는 것이 그 엔비디아의 H100입니다. 그래서 H100을 갖다가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10만 개 이상의 H100을 갖다가 장착할 생각이다. 그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10만 개라고 한다면 그 비용만도 엄청난 것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도 그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H100과 관련된 생태계를 알아본다면 H100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TSMC고 엔비디아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TSMC에 의뢰를 했고 그러면 TSMC랑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H100을 만들기 H100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장치는 SK하이닉스 HBM3. 그럼 HBM3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한 장에다가 102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1024개의 구멍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웨이퍼 8개를 갖다가 붙이려고 한다면은 그때 필요한 게 TC번더. 그러니까 이제 TC번더는 이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주가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독점이 깨진다는 월요일날 뉴스 때문에 폭락했다가 어저께 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미반도체 여전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저한테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갈 것 같으냐라고 주위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저는 더 간다. 왜냐면은 이 챗GPT AI 혁명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했던 래리 앨리슨이 이제 LLM의 경쟁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래리 앨리슨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과정 진행,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한 달, 6개월, 1년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한 번에 뭐 비중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뭐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장 주식 투자도 개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적금을 붓듯이 적립식으로 자신의 그 수입에서 일정 이상을 갖다 떼내서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수입을 떼내서 적금식으로 이제 그 해당 종목을 붓다 보면은 해당 종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 내려갈 때 그때 만약에 수익을 갖다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익의 극대화 수 있는 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급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해당 종목이 계속 1년 동안, 6개월 동안 우상향하는 종목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적립식으로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향하는 종목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상향하는 종목은 챗GPT, HBM3랑 관련된 생태계는 우상향한다. 1년, 올해 1년은 분명 우상향하고 내년까지도 저는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으로 이제 어저께 이렇게 모건스탠리에서 중요한 보고서 하나 내놨는데 뭐냐면 이렇게 챗GPT 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메모리 업계도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도래했다. 그래서 그 HBM3의 웨이퍼 한 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그 레가시 공정할 수 있는 D램의 웨이퍼 두 장을 갖다가 못 만들어요. 그건 이제 생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나 수요 입장에서는 HBM3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 하니까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레가시 클래식한 그 D램을 포기하는 대신 HBM3를 만드는데 더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D램의 그 공급에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D램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하반기에 그 오픈 AI가 이제
소라라고 해서 영상으로 그 챗GPT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베타를 내놨는데 하반기에 이제 현실화돼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놨던 것을 이제는 이제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서로는 저장하는 것과 영상은 저장하는 것은 저장 용량이 10배, 100배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반기에 그 영상은 대부분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를 못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작용으로 사실 덩달아서 주가랑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작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멘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무려 2만 킬로미터의 고압 송전 사업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고압 송전 관련 기업들이 한동안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5번? 그러니까 25번 왕복. 그렇죠. 400km가 넘으니까. 네, 네. 그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네. 한 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한전이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한전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수년간 정치권과 한전 자체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부채를 갖고 있어요. 부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해결도 해야 되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으로는 그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첫 번째 작품이 인도네시아 가서 41만 킬로미터의 그 하이볼티지 사업을 이제 우리가 수주하겠다라고 해서 수주하겠다고 단순하게 이제 야심을 천명한 건 아니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MOU는 단순한 회사의 야심장 구속 계획에서는 더 가시적이지만 계약은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MOU 자체의 그 M이 메모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말로 양해각서로 하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업 구상보다는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과 그 정부에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이 갖게 되는 계약서까지 도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관련된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만약 한전 주식을 갖고 있거나 네. 그때 이제 요 사안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송배전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전선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가 올랐으면 그때는 사실은 바로 파시는 게 맞아요. 바로 수익이라면 바로 파는 게 맞고 네. 야 41조인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내가 왜 지금 파느냐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가의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민첩성이거든요. 들어갔다 바로 빠질 수 있고. 근데 기관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자기 매수하려고 해도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해도 층층이 다 결제를 받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하게 결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개인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때 빨리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갖다 염두에 두시다가 발빠르게 투자하신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매도하는 네.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수익 실현을 어떨 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니까 투자 IQ가 많이 높아지는 네, 기분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